안녕하세요. 지인언니예요. 오늘 도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 요런 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죠. 요거 제가 오늘 확실하게 없애드릴게요. 일단 제 발이 이전에 요랬어요. 이거를 각질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자주 뒤꿈치를 각질 제거기로 막 갈아내고 또 면도칼로 긁어내고 그러다가 막 까끌까끌 만져지면 손으로 막 잡아뜯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거기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기도 했었어요. 엄청 고생했죠. 그래서 아 이런데 바르면 뭐 좀 좋은 제품이 없나 하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찾았었어요. 근데 이 발 뒤꿈치 두꺼운 각질 없애는 데는 정말 오레아 크림 말한 게 없어요. 그게 최고예요. 그게 바로 얘예요. 예, 이거 뭐 굉장히 흔한 거죠. 예, 이거를 정말 열심히 발랐더니 눈에 띄게 각질이 얇아지고 또 맨들맨들해져요. 이 우레아 성분은 이렇게 피부에 탁 이렇게 죽은 각질이 붙어 있잖아요. 이거를 굉장히 쉽게 탈각을 시켜주고 또 얘가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딱딱하고 건조한 각질 부분에 수분 함량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각질이 얇아지고 또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얘를 안 바르죠. 그러면 또 각질이 생겨요. 그럼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거를 발라야 되는데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. 그게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방법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또 막 열심히 또 검색을 하고 찾았어요. 그러다 찾아냈어요. 내 발의 각질은 각질이 아니었던 거예요. 이건 무좀이었어요. 처음에 막 부정을 했어요. 말도 안 돼. 내가 왜 무좀에 걸려. 내가 발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고 또 로션도 얼마나 열심히 바르고. 근데 이게 무좀이 맞았어요. 이게 정확한 이름은 각화형 무좀. 이건 발이 막 더럽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. 예, 뭐 어쨌든 이유 막론하고 이건 무좀이에요. 예,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무좀은 발가락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생겨갖고 막 간지럽고 냄새나고 진물나고 암튼 뭐 좀 흉측하잖아요. 그거는 지간형 무좀. 그다음 발가락 사이사이에 이렇게 물집 잡히는 거 있죠. 그건 수포형 무좀. 예, 근데 각화형 무좀은요. 어떤 자각 증상도 없어요. 뭐 냄새, 가려움, 통증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발이 각질이 생기는 게 끝이에요. 그리고 뒤꿈치에 굳은 살이 점점 차올라서 점점 두꺼워져요. 이거를 그냥 아무 느낌 없다고 방치를 하잖아요. 그럼 각질이 점점 더 쌓이고 나중에는 치료 자체가 어려워진대요. 뭐 무좀이면 무좀약 바르면 되지. 예, 맞죠? 하지만 요게 무좀약만 발라서는 또 치료가 안 돼요. 예, 이미 자리를 잡은 두꺼운 각질 때문에 무좀약을 아무리 발라줘도 피부 안으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순서가 먼저 각질을 녹여주는 우레아 크림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무좀약을 발라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. 일단 뒤꿈치에 각질이 이제 너무 두꺼우니까 각질을 살짝 파일로 제거를 해줘요. 그 다음에 우레아 크림을 잔뜩 발라주고 완전히 흡수를 시켜요. 그 위에 항진균제, 예, 즉 무좀약이죠. 그거를 또 발라주고 그렇게 정말 아침 저녁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달 정도를 해줬어요. 그랬더니 따단 이렇게 바뀌었어요. 이거 정말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. 엄청 깨끗해졌죠. 그리고 이제는 이 우레아 크림을 뭐 꾸준히 안 바른다고 더 이상 각질이 예전처럼 막 생기질 않아요. 발 각질이 너무 심하고 잘 안 없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우레아 크림만 발라도 안 되고 또 무좀약만 발라도 안 돼요. 이거는 무좀이다 인지를 하고 둘 다 발라줘야 돼요. 자 그럼 우레아 크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. 제가 산 건 농도가 40%짜리예요. 엄청 고농도죠. 근데 미국은 발 각질 제거용 우레아 크림으로 검색을 딱 하죠. 그러면 이 40%짜리 제품이 가장 많이 나와요. 거기다 제품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살리실산이 함께 들어있는 게 보이죠. 거의 모든 이 발 전용 제품에는 이렇게 2% 정도의 살리실산이 함께 들어있어요. 이 살리실산 역시 각질 연화제예요. 왜 우리 얼굴 각질 제거할 때 녹일 때 아하 바하 성분 들어있는 거 많이 쓰죠. 바하가 바로 살리실산이에요. 이게 산이잖아요. 산 성분, 에시드. 죽은 각질을 녹여내주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. 그래서 살리실산을 우레아하고 같이 써주면 딱딱하고 굳은 각질을 녹이고 제거하는데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. 자, 요거는 이제 제가 아마존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을 구한 거예요. 근데 한국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. 한국에는 우레아 크림이 이렇게까지 고농도가 없어요. 보통 약국에서 파는 이제 외용제
그 의약품이 최대한 20% 정도가 들어있고,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한미제약에서 나오는 유리아라는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보통 다이소, 뭐 올영 같은 데 가서 왜 발 전용 로션이라고 이렇게 찾아보잖아요. 그러면 거기 우레아 크림 써있고 대략 한 10% 정도의 우레아가 들어있더라고요. 그걸 쓰셔도 됩니다. 그런데 그거 바르고 살리실산 크림을 또 같이 그 위에 덧발라서 주시면 훨씬 좋다는 얘기죠. 이 살리실산 농도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2%까지 들어있고 그거보다 더 고함량도 있어요. 근데 한국에서는 화장품은 농도가 뭐 0.5% 정도가 최고 함량으로 알고 있어요. 하지만 여드름 치료제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2%까지 들어있는 제품이 많아요. 그래서 그거라도 구입을 하셔서 같이 발라주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. 하지만 이거는 이제 보통 내 발의 상태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발라주는 게 가장 좋겠죠. 나는 뭐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고 이건 뭐 무좀까지는 아닌 것 같아. 뭐 각질도 적당히 있어? 이러면 그냥 그런 10% 정도의 저농도 우레아 크림만을 발라줘도 충분히 맨들맨들해져요. 예. 근데 저처럼 이게 무좀인지 뭐 아무튼 심한 각질인지 아무튼 뭐 엄청 두껍고 막 계속 발라도 생겼다 없어지고 뭐 이게 반복이 된다 이러면 우레아 살리실산 바르시고 그 다음에 무좀약까지 함께 써줘야 깨끗하게 제거가 돼요. 이건 뭐 이미 제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써보고 그 다음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100% 확신해요. 이렇게 된다고. 자, 이거를 저는 아마존에서 리뷰가 가장 좋은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. 예,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. 우레아 40%, 살리실산 2%가 들어있고요. 그리고 항진균제는 이 제품을 구입해서 썼어요. 예, 이것도 굉장히 리뷰가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같이 쓴 다음에 정말 아주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죠. 예. 이제는 뒤꿈치 각질이 막 만져지고 까끌까끌하다고 무조건 막 파열로 긁어내고 막 문지르지 마시고 요거는 살살 달래서 자꾸 녹여줘야 돼요. 녹여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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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본연의 내 살을 찾을 수 있어요. 안 그러고 계속 각질을 밀어주면 내 살까지 밀려서 거기가 더 두꺼워져요. 이 우레아 크림을 제가 찾아봤더니 한국에서 이거 갖고 뭐 보습제 만든다고 막 뭐 만들어서 얼굴에 바르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거 잘못 바르면 큰일 나요. 각질 너무 녹여주면 얼굴이 그냥 너무 막 센스티브하게 바뀌니까 특히 이런 고농도 제품은 절대 바르시면 안 되고 우레아 크림 말고도 얼굴에 바르는 보습제는 많잖아요. 자, 오늘은 여러분과 저의 이 발 뒤꿈치에 이 딱딱한 각질까지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. 예? 아유, 또 진짜 이런 친구가 어딨어. 여러분 발 각질까지 이렇게 다 걱정해서 없애주는. 저는 또 뭐 좋은 거 있나 없나 정말 매일 눈으로 슉 찾아보고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금방 또 찾아오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.